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생 동안 어느 정도 될까요? 9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삽니다.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영역 중에 하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식을 쫓으며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본업을 접고 해외로 자원봉사를 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삶을 살거나 이렇게 양극단 말곤 선택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반대되는 사회 양상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구매자의 60%가 사회의식이 있는 제품에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패션 회사의 옷을 사고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통해 얻어진 커피콩을 썼다면 그 카페는 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 대의와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코노미, 우리를 뜻하는 위,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바다를 가득 채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슴 아프다면, 학대받는 여성에 대해 다 함께 공감하는 사회로 바꾸고 싶다면, 그런 당신에게 귀감이 될 대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홍보. 그녀는 여배우이자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할 줄 알기도 하죠. 콘서트 투어를 하는 도중에도 병원 방문이나 콘서트 초대를 통해 아픈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선행을 합니다. 그녀는 각종 캠페인을 지원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소녀들의 교육과 동물복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1억 명 이상의 팔로워들이 그녀의 사진을 보기 위해 로그인합니다. 사진의 배경에 노출된 제품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녀의 모든 플랫폼에 게시됐을 때 최소 5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 성능만 시끄럽게 떠드는 광고의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나 롤모델이 소비하는 제품들을 눈여겨보고 같은 것을 소비하면서 연결된 관계를 경험합니다. 정보에 빠삭하고 선택할 브랜드가 많아진 대중은 더 이상 기업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매 행위가 의미 있는 대의나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게 되었죠. 사회적 사명을 이뤄가는 스타, 셀레나 고메즈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불황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분야가 타격을 입었겠지만 북미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자연스레 기업들의 사회적 기부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일 다음으로 밀려나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 중 하나는 대의를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제조 외에도 지역 딜러로 구성된 전국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딜러들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정비소와 큰 창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나 창고는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여겨지겠지만 창고 문제를 겪던 자선단체들에겐 금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 기부 운동을 하던 자선단체는 대규모로 수집된 보존식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했고 이 회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담 비용은 표준적인 매장 운영 시간과 약간의 업무 시간 외에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불황에도 대의를 추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기업이나 자산가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없는 시간, 공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돈 들이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그 첫 번째 해답은 위코노미에 있습니다. 위코노미의 저자들은 오늘날 경제에서는 목적과 이익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는 욕구뿐 아니라 선행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느끼기 때문이죠. 돈도 벌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께 책 위코노미를 추천드립니다.